닦아서 2조 3조를 받고. 한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인허가 싸움이에요. 그런 거 포장지에 싸서 쇼핑백에 담으라는 거야. 이름 아니면 2억이야. 이쪽에는 허가 안 나고 어려운 것도 그분들만 손대면 무조건 다 허가 나는 걸로. 애는 돈을 만져도 인연자만 끼고 만져야 돼요. 종이가 지문이 제일 작은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격이 폭등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교통이나 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근교의 땅들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용인 지역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개발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열기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용인 지역에 요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과 상가 지분 축소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조수진 의원의 재산이 불과 5달 만에 11억 원이 껑충 뛰었다는 양정숙 당선인이 오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로 세상이 시끄럽던 때 PD수첩 앞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역대 민선 용인시장 중 재판을 받지 않은 유일한 시장 정찬민 의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후 정 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무주택자에다 문제될 만한 재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20대 딸이 지난해 구입했다는 6억짜리 상가가 문제라는 것일까. 프리랜서 PD라는 정 의원 딸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한옥 카페. 뜻밖에도 그곳에서 정 의원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그 부동산이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카페는 그러면 지금 어머님께서 운영? 아니요, 선생이요. 아, 이모님께서 운영하시고. 네. 이거를 따님이 이거를 직접 부동산 매매를 했나요? 그렇죠. 네. 인근 부동산에서 카페가 있는 땅의 시세를 확인해봤습니다. 한옥 카페. 저기 뭐 하루 카페 저기 네. 그 부인이 하죠. 아 부인이? 응. 카페짜리 네. 그런 건 얼마씩나요? 500 정도? 지난해 6억에 구입했다는 한옥 카페. 그런데 현 시세로 땅값만 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물을 더하면 10억 이상도 가능한데 딸이 이 부동산을 6억에 샀다는 건 사실일까? 그 분이 저희한테 6억에 내놨으니까 저희가 6억에 사는 거지 그분이 8억에 내놨는데 저희가 6억에 산 것도 아니고 10억에 내놨는데 6억에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주인은 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여길 팔았을까? 등기부 등본에 전주인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섬에 주소지를 둔 전주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섬마을 주민은 왜 경기도 용인에 땅을 샀다가 3년 만에 시세보다 싸게 팔았을까? 계십니까? 인기척이라고 넘는 빈집. 혹시 여기가 X라는 선생님 댁 맞나요? 네, 맞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놀러 왔다가 며칠 있다가 그 아 그냥 뭐 별장 같이 놀러 오셨다. 네. 아저씨 남자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여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여자 그 여자분 이름. 하기는 그 아저씨가 샀나봐. 돈 줬나봐. 돈이 많대요. 억수로 많대요. 그 아저씨가 뭐 저기 뭐냐 건축업인가 건축업 하나 봐요. 아저씨는 그 집을 내가 사회 해주기 때문에. 섬 주민의 도움을 받아 남자가 대표로 있다는 용인의 건설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대표님 안 계신 거예요? 저는 MBC PD수첩인데요. 어떤 분이에요?
그 정찬민 전 시장님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동네 친구. 아, 그러셨군요. 네, 워낙 초등학교 친구니까 많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워낙 절친이셨습니다. 정찬민 의원과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전주인. 그와 통화가 됐습니다. 따님한테 시세보다도 절반 가격에다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겨. 땅이라는 게 네. 저 완전히 이쪽으로 파는 게 땅이고요. 네. 당장 넘어갈 판인데 그걸 못 사게 줬다.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전주인은 해당 땅을 2016년 6억에 매입했다가 같은 금액으로 되팔은 것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세금으로 약 3천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보고 판 셈. 취재 도중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카페 혹시 아세요? 아죠. 거기 주차장 같이 이렇게 넓은데 땅 많으시네. 네, 현장일까요? 네, 일대가. 그건가? 네. 일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타워나수촌 사이에 있는 900평가량의 땅이 정찬민 본인과 형 그리고 딸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 의원 일가의 땅에 대해 해줄 말이 있다며 한 남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 의원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직접 도왔다고 합니다. 정 의원의 도장과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정 의원의 인감 증명서까지 갖고 있는 남자. 2014년 7월 10일이에요. 정확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정 시장, 정 의원이. 잠깐만 들어와봐. 갔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라동 땅을 떠와야 되는데 주식회사 그 땅을 매입을 했으니 이거부터 사와라. 현재 타운하우스가 들어선 땅은 원래 임야였는데 건축업자 임모 씨가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 땅의 일부를 정찬민 당시 시장이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한해 어떤 주택이 들어서려면 용인시청에 몇 개 부서를 다 돌아야 돼요. 그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가권자입니다. 용인시장입니다. 그러면서 딜을 하는 거죠. 건축업자 임 씨가 타운하우스 인허가를 위해 당시 시장이었던 정 의원에게 땅을 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11만 원을 줬어요. 6개월 후에 인허가가 나면서 300에 분양을 합니다. 평당 가격을. 타운하우스 부지가 평당 300만 원대 분양된 것을 감안하면 시세 20%에 300평 땅을 사들인 것.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당시 건축업자 임 씨가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매매가에 포함된 것은 아닐까? 땅은 땅대로 간 거고 네. 그다음에 주식회사 5억을 대출을 받아서 3개월 동안만 쓰게끔 해달라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한테. 네. 그랬더니 땅 싸게 받았으니까 그래 알았어 3개월 후에 하고 이자를 여태까지 2년 이상을 다 주식회사에서 내준 거예요. 아까 푼다고 약속을 다 한 거예요. 건축업자 임 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정 의원이 직접 상환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후에도 건축업자 임 씨에게 종중 제실이 있는 땅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친구에게 넘기라 했는데 현재 딸 소유가 된 바로 그 한옥 카페 땅입니다. 제보자는 이 매매 계약들이 모두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건축업자 임 씨와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도 써줬어요 제가. 이거는 작은 앞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 가지고 도장 꽝꽝 찍고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 다 못 봤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가면서 조용해지면 정창민이가 다 떠가려고 했던 거예요. 정 의원 일가의 땅이 있는 이 일대는 2016년 시장 재임 시절 자연경관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정 의원 일가가 소유한 땅의 시세는 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제보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사실일까? 땅의 원주인인 건축업자 임 씨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대표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사무실에는 잘 안 들어오세요. 어렵게 연락처를 수소문해 그와 통화가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이제 종종에서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됐으니 종종에 이제 회장이 네. 인사한 가자 어디 캠프에 있다고 하니 네. 그래서 따라간 거죠. 가서 정씨도 만나게 됐고 2014년 당선 직후 선거 사무실에서 정찬민 시장과 제보자를 처음 만났다는 건축업자 임 씨. 한 5개월 있다가 저를 찾아왔죠. 네. 받아라 좀 싸게.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뭐 지나가 도와주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자기가 뭘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인허가를 도와준대요? 아니 무슨 세상호에게 질문하십니까 지금? 네? 권한 내용을 가지고 정찬민 씨가 국회의원 이제 시장을 하고 있는데 땅 앞으로 땅을 팔아주면 뭐 인허가를 좀 빨리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비춘 거죠. 부동산 중개 후 건축업자 임 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 시장실을 드나들었다는 제보자. 그는 시장실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14층에 여기가 출입구. 네. 이쪽에는 여직원들. 비서실에 가면은 비서실장이 있고 건축팀장, 투목팀장이라고 있어요. 네. 소개를 해주면서 뭐 해. 그러면 인허 관련 부서에 그 인허가 부서가 있잖아. 아까 26개 부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도와주는 거죠. 과장들한테도 전화해서 뭐 보라동 몇 번 누가 갈 거니까 부드럽게 해주고 빨리 인허가를 좀 조치를 해달라. 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뭘 한 거는 없죠. 비서실로 들어오면은 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모든 민원인들한테 다 그렇게 잘해주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부동산 매입 이후 용인 씨는 정찬민 시장 일가의 땅 옆으로 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보자는 이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표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알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로 설계가 이후에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다 정찬민이가 기획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제시를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숍이 많이 먹어요. 맨 처음에는 시장이 방방 뜬 거죠. 제시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들어가게 했느냐 도로를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2차 용역을 또 줘. 결과적으로 1차 도로 계획 때보다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형의 땅은 85제곱미터 적게 한옥 카페 땅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혜 시비는 또 있습니다. 218회 용인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 감사에서 보라동 번지 토지의 용도 지역이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연 녹지가 있는 거를 일종 주거 용지로 바꿨고 그러면 일종 주거 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엄청 튀잖아요. 이번에는 정찬민 의원 본인 명의의 땅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녹지와 일종 주거 용지가 함께 있던 땅이 모두 일종 주거 용지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용인 씨는 당시 발표된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지침이었습니다. 문제는 2015년 그 당시 정 의원의 땅에 건축물이 없었다는 것. 변경 근거로 검토된 항공사진은 최신 사진이 아닌 2010년 촬영된 오래된 항공사진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그 당시 최신 항공사진이 아니라 2010년도에 또 제공된 그런 항공사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유용사도 그렇고 용인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좀 용도적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자료로 검토된 것은 단순 실수였다는 것. 용역업체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용인시는 이미 12년 항공사진을 13년 9월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줬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12년에 촬영됐으니까 이미 그 집은 없어졌을 거니까. 그걸 안 줬던 거죠. 절차상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용인시청이 주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기본적 기초적인 자료는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게 맞아요. 모든 설계가 다 그래요. 당시 시의회도 정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12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당 회사가 충분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니까. 여기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시장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님은 공직사로서의 그런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감사 결과 시장 땅의 용도는 원상복귀됐지만 그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가 떠안았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감을 뺏긴 채 거리로 내몰린 용역업체 직원들. 밑에 그 자전거 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 밑에서 이제 노숙투쟁을 했었어요. 노숙투쟁 하셨었어요? 예. 거기서 먹고 자고 했죠. 며칠 동안 하셨어요? 106일을 했었던 겁니다. 이 처분이 뭐가 부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외쳤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곳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다 잡았는데 갑자기 인터뷰하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밤에. 못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용인시에서 연락이 왔대요. 만약 이 건에서 방송이 나가면 협찬을 안 하겠다. 업체에게 오래된 항공사진을 제공한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땅인 걸 모르셨습니까? 이 안에 용인시 안에 뭐 저기 뭐 대통령 땅 없을까요? 있는지 아세요, 동생? 예를 들면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쪽 토지에는 성함 이렇게 다 나오죠? 네, 그걸 그런 업무를 하면서 투입권을 다 확인하지 않죠. 할 필요 없는 거. 선생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당시? 그런 내용이 감사한 결과에 다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할 때 그걸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100%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시의원 입장에서 하필이면 그 땅이 시장 땅이었고 시장이 자연 녹지를 갖다 일종 주거용지로 그 땅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 이거 봐라 냄새가 난다. 의혹의 당사자인 정창민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국감 그렇고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정창민 의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창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MBC 피드샵에서 나왔습니다. 네. 만나뵙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뭐? 저희 인터뷰 요청이랑 좀 이런 거 때문에. 알았어요. 저희 사태 지금 간사니까. 네네. 네, 여보. 언제쯤 그럼 그 인터뷰 제가 연락 드릴게요. 수락은 해주시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정 의원은 인터뷰 대신 반론글을 보내왔습니다. 딸의 땅은 싸게 산 것이 아니며 형의 땅 역시 현재는 대출금을 승계했기 때문에 싸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매와 관련해 건축업자에게 어떤 특혜도 준 사실이 없으며 본인 땅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